안녕하세요, 수완사 여러분. 서머너즈계의 공식 마작발 심양홍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머너즈계의 분위기 메이커 신야압 인사드립니다. 아, 신야형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예. 네, 그러네요. 또 보네요. 예, 오늘 어떻게 또 이렇게 그지같이 입으시고? 아니 그지라니 본인은 그만하세요. 네. 여기 이렇게 우리 둘만 이렇게 좀 이렇게 치식한 조합으로 이렇게 모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 프로그램 이마 그 눈을 버리지 마오. 프로그램 명만 들어도 예. 느낌 파고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프로그램은 소환사 여러분들이 가치를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 룬에 대해서 다루고 넘어가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여러 콘텐츠 중에 룬에 대해서 다뤄보는 그런 콘텐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게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오늘 뭉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잠깐만. 누가 한 명 더 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 사실 형과 저 둘이서 뭔가를 진행하기에는 이 큰 딜을 하기에는 뭐가 좀 부족하다. 둘이 충분할 것 같은데? 안 돼요. 우리 둘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오늘 이 룬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한 이 룬 지식을 강화시켜줄 게스트분을 모시겠습니다. 어? 이거 제작진분들 이거 이 사람 아니 어기참이 왜 나와 여기서? 오자마자 왜 또 박대라고? 너무 반가워서. 너무 반가워서 그런 거죠. 누구인가? 자, 아티참이 안녕하세요. 예, 일단 네, 소개부터 하시고 가시죠. 안녕하세요, 소환사 여러분. 작년 SWC 한국 대표이자 룬 파밍 장인으로 유명해진 아티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서머워즈 공식 콘텐츠에 첫 참여하시는 기분이 어떠신지? 작년 SWC 대회만큼 긴장되는 것 같긴 한데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저랑 야옹이만 믿고 따라오면 됩니다. 아예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지? 서머워즈의 룬을 재조명하는 니마! 그 룬을 버리지 마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난리났어. 오늘은 첫 타임만큼 가볍게 룬에 대한 기초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함께 보시죠. 룬들은 등급이 나뉘어져 있고요. 부옵션의 개수에 따라서 일반, 마법, 희귀, 영웅, 전설 룬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룬에 따라서 주 옵션, 접두 옵션, 부 옵션으로 나뉘고요. 매 강화마다 주 옵션의 수치가 오르고 접두 옵션은 강화가 불가능합니다. 부 옵션은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열두 번째에 추가로 수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룬은 1번부터 6번까지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요. 1번, 3번, 5번의 홀수 룬은 공격력, 방어력, 체력이라는 주 옵션을 가지고 있고요. 2번, 4번, 6번은 다양한 주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룬에 대한 기초적인 용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토대로 다양한 룬 상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룬작 퀴즈 시간! 난리났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들의 룬 선생님, 아키참 선생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읽어주시죠. 까옥과 펄헌 옵션 중 효율을 비교한다면 어떤 옵션이 더 좋은가요? 단순히 비교한다면 당연히 퍼센트 옵션이 더 좋은데요. 유일한 예외는 몬스터의 등급이 낮을수록 깡 옵션의 효율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깡 룬을 실제로 쓰긴 하나요? 제 룬을 예시로 들자면 4번 깡방에 공속이 22 붙은 룬이 있습니다. 네, 그런 룬은 쓸 수도 있다는 거. 공속은 인정해야 되는 각 아닙니까? 무조건 인정이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배판에서도 설명을 했다시피 2번, 4번, 6번 짝수 룬에는 어떤 주 옵션들이 붙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2번 룬에만 붙는 옵션 중에 굉장히 쓸만한 게 공격 속도 옵션이 있고요. 공격 속도? 4번 룬에만 붙는 옵션 중에는 치명 확률과 치명 피해 옵션이 있습니다. 아, 치명 확률, 치명 피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6번 룬 아주 중요한 효과 적중, 그 다음에 효과 저항이 옵션으로 또 존재합니다. 이렇게 개념만 듣고는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직접 룬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보시다시피 1번 룬에는 깡 공격력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3번은 깡 방어력, 5번은 깡 체력, 2번에서만 획득할 수 있는 공격 속도 주 옵션, 4번 룬에는 치명 피해, 6번에 효적. 그리고 2번에서는 이제 이 퍼센트 옵션들, 그리고 공속 옵션들 이런 것들이 붙는데 홀수룬보다는 짝수룬이 훨씬 가치 있다 이런 겁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모든 룬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가치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가치. 네, 가치 있는 가치.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깡 옵션과 퍼센트 옵션에 대해서 1성, 1랩 슬라임을 가지고 단순 비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4번에 공격력 퍼센트 옵션을 껴놓고요. 올라가는 스탯을 보자면 19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깡 옵션을 껴준다면 똑같은 15강임에도 불구하고 160. 무려 8배나. 8배나. 깡 옵션이 이렇게 좋은 거였나요? 하지만 40렙까지 올리기만 해도 퍼센트 룬으로 4번 공퍼를 꼈을 시에 공격력이 416이 증가했다면 4번에 깡 공 옵션을 껴줬을 때는 여전히 160만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퍼룬은 레벨이 올라갈수록 공격력이 올라가니까 그 공격력에 비례한 연산된 결과값이 그렇게 표시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조건 깡 옵션을 버리느냐? 아, 그것은 아니죠. 깡 옵션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룬들이 존재하는데요. 공격 속도 20 이상 넘어가는 룬들은 선턴잡이용 룬이라고 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지금 테스트에 썼던 이 룬이 공속이 무려 28. 와, 이거 그냥 파시죠. 그럴까요? 네. 재계정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이 질문도 소환사분들이 가장 많이 해주셨거든요. 세트 효과를 꼭 챙겨줘야 될까요? 이 질문에 답변을 하기 전에 서머즈와에는 어떤 룬들이 있는지, 어떤 세트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먼저 대판을 먼저 보시죠. 룬 종류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네요. 엄청 굉장히 많네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아키참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앞서 보셨다시피 룬은 종류에 따라서 4세트 그리고 2세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트를 다 챙겨주실수록 옵션이 굉장히 극대화되죠. 하지만 세트 효과를 다 챙기지 않더라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4세트는 다 챙기되 2세트는 안 챙긴다. 이런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런 경우는 경로, 맹공 이런 부분들은 4세트 챙기고 나머지는 필요한 부옵션들을 챙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도 4세트를 챙기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4세트를 챙기지 않는 경우에는 효과가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챙기시는 게 무조건 좋고. 역시 룬 전문가라서 다르네요. 세트라고 다 같은 세트가 아니라고. 세트를 챙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한번 인게임에서 확인해 보실까요? 일단 실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폭주 룬을 끼고 있는데 나머지 두 개의 룬을 공속을 최대한 올려서 높은 공속으로 운영을 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세트를까지 맞추려고 하면은 이 룬 풀이 굉장히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감하게 2세트를 포기한 대신 공속을 챙기는 잡룬 세트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좀 있죠. 잡룬 세트지만 부옵션은 훌륭하다는 걸 보실 수 있죠. 아키참님 같은 경우도 4세트를 포기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전 없습니다. 저는 있어요. 전 없습니다. 예, 하지만 세트 파괴자. 예, 신이야 형님께서는 또 그런 게 많다고 들었는데. 아, 저를 세트 파괴자라 얘기하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딜러 룬 같은 경우에 4세트는 뭘로 쓰나요? 경로 혹은 맹공을 쓰죠. 그렇죠. 예. 근데 경로 맹공을 못 쓰면서도 불구하고 왜 칼칼칼을 죽었을까? 치확을 챙길 수 없는 초보 소환사들? 그렇죠. 아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룬에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룬 창이 6개이니만큼 2세트짜리로 3개를 채워놓는 선택도 가능하다. 그렇죠. 선택지를 늘리게 되면은 룬의 이제 조합이 다양해지고 적은 룬플로도 다양한 몬스터들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걸 알려주실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또 안 쓰는 룬을 다시 보자 아닙니까? 누가 그 룬을 버리지 마오. 그러니까. 그 룬을 버리지 마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소환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입니다. 룬 판매, 킵하는 기준. 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룬 도사이신 귀찮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모든 뭔가 상급 소환사분들 사이에서도 이 의견이 분분한 기준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렇죠. 일단 귀찮님 먼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몬스터들 중에 단 한 마리라도 이 룬을 통해서 스펙업이 가능해진다 하면은 킵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만약 3성 룬, 4성 룬, 5성 룬이야? 5성 이상인 경우. 5성 이상인 경우. 5성으로 제한을 좀 두셨군요. 예. 그러면 룬 강할 때 보통 몇 강씩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3강만 하고 원하는 옵션에 붙지 않으면 판매하고 있긴 한데 추천드리기는 6강까지는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거 좀 뭔가 좀 이상한데요? SWC2020에 3위까지 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본인 판매하는 룬 기준을 지금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 기준을 어차피 못하잖아. 편집점.
저는 일단 6강까지. 전설은 9강까지. 전설 9강까지? 일단 9강까지 좀 해보고. 저는 6강까지 해봐요. 왜냐면 다른 포텐셜이 있는 옵션에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홍님의 판매 기준은 뭔가요? 저는 1차적인 기준이 포텐셜. 그래서 강화를 해본 다음에 포텐만큼 터지지 못했다 이런 눈들은 팔고, 애초에 그런 눈들이 아닌 눈들은 판매를 한다 이런 건데, 이제 강화가 됐을 때 부옵션이 붙는 수치들을 이 소환사분들이 좀 더 이해를 했을 때 최종 수치 같은 걸 가늠을 하게 되면은 이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부옵션이 강화될 때 최저치가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최고치가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양홍님 같은 경우에는 이 포텐셜에 계속 투자를 하는 경우에요? 최고치로 붙었을 때를 전부 가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하고 강화를 시작하는 거죠. 좀 눈의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놓고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저희 세 사람의 눈 판매 기준들을 다 살펴봤는데요. 저희들의 방법이 전부 정답은 아니에요. 각자의 소환사분들이 이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파밍을 하면서 킵을 하고 판매를 하고 이런 것들 결정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을 열심히 파밍하시면서 나에게 맞는 눈을 획득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룸 파밍의 즐거움. 아, 룸 파밍의 즐거움. 파밍의 즐거움. 자본주의의 미소가. 지금까지 소환사분들의 질문을 토대로 눈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 이해가 다 되셨나요? 자, 두 분 MC분들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일단 저는 오늘 첫 출연이라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임했지만 써머 대통령 심양옥님과 분위기 메이커 신이암님과 함께해서 정말 든든하고 재밌게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아끼참님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도 오늘 선생님이 누가 나올지는 몰랐는데 이 강의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으라 하면은 아끼참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예 아닙니다. 정통파 아이가. 모든 소환사분들이 눈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가는 그날까지 림구른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룬에 대한 재조명을 풀어볼 예정인데요. 소환사분들께서는 룬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댓글을 읽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니마! 그 룬을 버리지 마오!